안녕하세요. 我是 Iris， 欢迎来到 Xwork TV 频道，很高兴被您发现。视频内容是关于中国最近的新闻。如果你也喜欢我们的视频，欢迎订阅、关注、点赞、评论。我会在此平台持续更新我的视频内容。谢谢你的观看。 1월 2일 중국 칭하이성에서 지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4km로서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생을 하였으나 지진의 진원이 얕을수록 지표에 전달되는 진동이 큽니다. 또한 진원의 위치가 위치인 만큼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12월 23일에 중국 칭하이성에서 큰 폭발하고 유성이 떨어졌었으며 유성의 밝기나 크기가 너무 커서 모두가 놀랐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구름 위에서 이 모습을 목격한 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불덩이는 지상에 근접할수록 더욱 밝아졌으며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 25분경 잔해 상태로 칭하이성 위슈 지역의 들판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성이 떨어진 지역이 하필 칭하이성 위슈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쓰촨성 바로 앞이고 또한 이곳은 2010년 4월 14일 규모 7.1의 지진으로 2,064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175명이 실종되고 12,135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1,434명은 중상이었습니다. 쓰촨성과 칭하이성 대지진의 아픔이 아직도 있고 지진 공포가 여전히 존재하는 중에 12월 23일에 칭하이성 위슈 바로 그 자리에 유성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중국 SNS에서는 앞다퉈서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쓰촨성 대지진 발생 10분 전에 무지개 구름이 고인 후에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유난히 폭우와 홍수가 많았던 올 여름을 기억하는 중국인들은 올 여름에 동물들이 지진 전조현상에 대하여 반응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3일 아침 8시 34분에 후지엔성 장저우시 창타이현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28km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오늘 1월 3일 지진이 발생한 후지엔성에서는 1997년 5월 31일에 중국 후지엔성에서 지진 규모 5.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8일에 중국 후지엔성에서 지진 규모 7.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진이 난 후지엔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후지엔성은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서 대만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후조우이고 인구는 3,400만 명 정도이고 민족은 한족이 98%, 서족이 1%, 후이족이 0.3%입니다. 행정구역은 9개의 지급행정구역에 29개의 시 관할구역, 12개의 현급시, 44개의 현으로 나뉩니다.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습한 계절풍이 불며 연해 지역은 1년 내내 영상 10도씨 정도입니다. 민남 안개의 철관음 차가 매우 유명합니다.